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비엔나 소세지와 그리고 햄 남은 덩어리를 가지고요, 미니 핫도그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어린이를 위한 미니 핫도그인데, 물론 어른도 드셔도 맛있어요. 자, 재료는 이게 밀가루거든요. 밀가루 종이컵 한 컵과 흑캐 가루 종이컵 한 컵.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. 그리고 물 있으면 되고, 그리고 튀길 기름 있으면 됩니다. 흑캐 가루로만 이렇게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만들면요. 설탕 같은 거 많이 들어있는 밀가루나 이런 핫케이크는 온도에 약해요. 색깔도 빨리 나고. 그래서 이걸 튀기면은 속이 익기 전에 겉부터 빨리 익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핫도그 같은 거 초보자분들은 이거 잘못하시면은 겉은 새까맣게 타면서 속은 익지도 않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반만 섞었으면은 아주 노릇노릇하고 속도 잘 익고 맛있는 핫도그 반죽이 됩니다. 물은 소주잔으로 2개 하고 반 넣고 이제 섞으면 농도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러면 좀, 이렇죠. 너무 묽으면 안 되고요. 또 너무 되직해도 힘들고. 자,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걸 넣고요. 그리고 이것도 좀 잘라줘야 돼요. 그러니까 작은 소세지 것처럼 사이즈를 자 이렇게 했어요. 요만하게. 보이시죠? 집에서 아이들 간식을 이렇게 좋은 햄으로 만들어주면 아주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있겠죠? 튀겨볼게요. 자,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또 손은 다칠 수 있으니까 집게 같은 걸로 할게요. 이렇게. 돌려가면서 이렇게 바릅니다. 못생겨도 괜찮으니까. 불 조절은 지금은 좀 제가 불을 온도 중불을 했는데도 높아요. 그러면 불은 조금씩 낮췄다가 올렸다가 조절해야 돼요. 불을 조금 낮췄거든요. 가장 약한 불로 지금 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기름은 너무 큰 냄비에 하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작은 냄비, 이거 24cm 냄비거든요. 작은 냄비에 이렇게 핫도그가 푹 잠기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앞뒤로 돌리면서 하면 되거든요. 한 반쯤 잠길 정도로만 부으시면 됩니다. 이거는 꼬지용 그거예요. 꼬지용 꼬지인데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돼서.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약하게 해서 이렇게 앞뒤로 색깔이 이 정도 나면 밀가루가 거의 다 익은 거거든요. 지금 불은 가장 약한 불입니다. 기름 온도는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이걸 넣었을 때 너무 금방 색깔이 나면 안 돼요. 천천히 색깔 나야 돼요. 너무 금방 나면 속에 밀가루가 익기 전에 겉만 먼저 익거든요. 그러니까 천천히 속까지 익혀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. 그건 다른 것 같아요. 또 온도가 높아졌죠? 그러면 또 다시 꺼내치겠습니다. 불을. 그럼 제일 약한 불로. 자, 이제 또 불을 또 낮춰줬고요.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불을 좀 내려주고, 또 온도가 너무 낮다 싶으면, 이게 너무 천천히 끓는다 싶으면, 온도를 조금 올려주면 돼요. 이게 갈색이 나도록 속까지 천천히 잘 익혀야 되거든요. 이렇게 갈색이 난건 다른 것 같아요. 한 것보다 이렇게 밀가루를 반 섞어 놓으면 이게
빨리 타지 않고 속까지 아주 잘 익고 노릇하게 잘 익어요. 다 됐습니다.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. 이렇게. 모양이 좀 예쁘진 않죠? 자, 이거는 잘라놓은 거예요. 햄이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핑크빛으로 예쁘죠?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